나가는 삼재 팔란. 응? 나가는. 네. 근데 이런 거 빌고 믿지 않아요? 네? 이런 거 들고 보고 다니고 믿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 걸 아예 전혀 안 해봤어? 예. 사주팔자가 예. 바람이 많고 풍파가 많어. 예. 어? 예. 사람도 많이 왔다가 가는데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사주팔자이라서 인덕이 없는 거지. 이내 사람은 많은데 내가 베풀어야 되지 나를 위해 이렇게 마음 써주는 게 적다 보니 이내 덕이 적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삼재팔란 놓여 있어서 이래볼까 저래볼까 이동이 들어서고 변동이 들어서고 마음이 바람이 들어섰다 소리가 나거든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아 제가 이제 무릎에 새겼는데 셋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데 남한테서 계속을 했어요. 이제 그걸 하기 싫어갖고 이제 여름에 나와서 이제 뭔가를 이제 내 사업을 하려고 막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지금. 아니 네. 올 하반기에 찬바람에서 내 문서가 들어오는데 너무 일찍 그만뒀다. 아 그 일하는 걸요? 응응. 내 사업 문서는 들어오는데 네. 시기가 네.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업할 때 그 계약서 같은 문서가. 괜찮아요. 그 정도면 네. 괜찮으면 괜찮아요. 그때 네. 들어와요. 예. 네. 저는 지금 뭐 준비 중이니까 제가 준비라고 생각해 지금 아직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래서 그러잖아 이동의 변동의 문서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할 것. 예. 괜찮아요. 문서 들어와요. 또 세 가지라면 내가 안 말해주고 사장님만 얘기할 거야? 그거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몰라. 그거 몰라요? 많이 빌어야지. 그래야 돼요? 사장님은 근데 변덕이 많아서 괜찮겠어요? 제가 변덕이 많다는 거예요? 응. 꾸준하긴 한데 한 번씩 이게 내가 조금 네. 뭐라 해야 될까? 생각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지금 뭐 이래볼까 저래볼까는 호기심이 참 많아. 네. 그래서 중간에 뭔가 하나로 시작을 하시면 내가 주어진 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고 해서 자유분방해진다고 하면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조금 해보고 요것도 조금 해봐서 뭔가 네. 다 잘하는데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어질 수가 있어. 뭔가를 딱 갖고 이제 해야 되는데 내 주축을 내 네. 트레이드마크 하나를 잘 하고 나서 나중에도 플러스 알파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올 내년에 뭔가 사업을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뭔가 하나 주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생겨야 되지 내가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면 망해요. 아셨어요? 지금 이제 막 들어오거든요. 막 연락 오는데 내 운기가 들어와서 문이 열리다 보니까 사기꾼놈도 들어오고 귀인도 들어오고 막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운이 들어온다, 운이 맞이를 해라라고 하는 거는 그 애군을 걷어달라고 하는 부분인 거야. 근데 대주님이 잘 봤을 때 지금은 결정할 시기가 아니야. 다 들어. 아, 예, 예. 올 하반기든 내년 상반기든 뭔가 시작을 할 때 내 주축 메인만 나비두고 나중에는 하나하나 불어놔야 돼. 그게 쉬운 쉬운 하나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쉬운 둘까지 들어올 거예요. 두 개가 되고 최종으로 두 개가 되거나 세 개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예. 내가 볼 때.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 급해서 항상 발등 찍혀. 어? 사람한테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계약 문서 손끝에 쉴 수 있지 않게끔 잘 관리하고 잘 두고 보증을 쓰든 뭐 예. 어디 가서 이렇게 같이 뭐 이거 증거를 남기든 그거 잘 써야 돼. 알았지? 예. 그렇게 해야 돼. 사람의 근심에 확 뒤통수 뭐 이런 것도 들어와. 되게 똑똑해 사장님이. 응? 되게 똑똑한데 내 발에 내 발등을 내가 찍을 때가 있어. 응?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내가 그게 항상 손해볼 때가 있다. 내 시야가 조금 좁아.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사람을 잘 믿어. 이게 맞다고 하면 이게 맞는 거고 저게 맞다고 하면 저게 맞는 거라 보니까 대주님이 너무 좀 그런 게 있어. 시야가 좁아. 넓게 봐야 되고 멀리 봐야 되고 하지 않았던 사업을 하는 거잖아. 네. 사주팔자의 사업은 있어. 없지는 않어. 네. 내가 남 밑에 있는 것보다 작더라도 내 걸 꾸리고 가는 사주팔자는 맞다고는 하는데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다 라고 해. 한 6개월 상간으로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면 잘 준비해서 단둘이 하시고 네. 주축 메인을 두는 거 하나를 가지고 가야지 여러 개 플러스 알파 되면 힘들어. 예. 네. 아셨죠? 지금
같이 하자고 하는 친구가 동업은 없어. 없어요. 저 혼자 이제 처음 메인으로 하고. 어, 메인으로 네. 하고 그 사람이 하자고 하는 거에 있어서 너도 하고 있는데 나랑 너랑 뭐 거기 부분에 있어서 교류를 만들어서 계약을 하고 가는 건 괜찮지만 N분의 1 무조건 다 같이 당신만이라고서요 돈은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동업은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자체가 이용을 안 당한다고 해서 좋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보짓 많이 하고 살았어. 남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았다 이거야. 그래. 좋은 사람 인연의 다리가 들어오는지 마음의 외로움이 무척 많아야 되는데 누군가 만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게 두 번째지. 네, 그지? 정말 잘 알지? 두 번째. 있잖아, 예. 어, 그래서 만날 사람이 들어오고 근데 너무 깐깐해. 어? 내가 뒤어봤던 게 있어서 내가 네. 상처받아본 게 있어서 새로운 인연 딸이한테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무척이나 겁이 많으시다. 연애해. 연애. 뭔가 살림 차려야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모든 걸 갖다 바쳐야겠다. 내 노년기에 너랑 같이 함께 모든 평생을 하겠다. 이런 거 다 XXX. 알았지? 지금은 네. 가볍게 오는 사람 만나고 차 마시고 일단 돈을 달라고 하거나 뭔가 자꾸 뭐 있는 재산을 물어보잖아? 그럼 얘 노야. 네, 저도. 미련을 갖지 마. 근데 아니야. 사장님이 노를 잘하다가도 마음을 주잖아? 그러면 아, 얜 진심일까? 어? 이 여자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착각도 하지 말고 이 여자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뭐 합리화를 자꾸 하려고 해. 어? 여자한테 미치면 사업 망해. 금전이 날라가. 내가 지금 기둥이 안 세워졌는데 여자 잘못 만나면 내가 쪽박 찬다 소리가 나. 알았지? 그거 조심해야 돼. 네. 어. 근데 여자는 들어와. 들이치고 내치는데 아직 뭔가 백년해로 하거나 뭐 내가 진짜 인연이거나는 아직 안 보일 거야. 한 그게 그러면 한 어느 정도의 조금 있어.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눈에 띌 거야. 아, 안정되면요? 내가 사업을 빨리 안정시키면 빨리 들어설 거고. 왜냐면 사장님이 은근히 한 가지랑 이렇게 두세 가지를 다 같이 못해. 네, 저. 그래서 사업을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게 돌아가는 게 내가 인식이 네. 되고 나면 나머지는 수순으로 조금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올까라고 하는 게 보여. 좀 내년 이맘때가 될지. 근데 그냥 혹시 운동을 해요? 그 꾸준히 저는 운동을 쳐야 하고요. 무슨 운동해요? 골프도 쳐요? 아, 그거 안 해. 그런 거 안 하고요. 그냥 학교 운동장 가고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랑 배드민턴이든 골프가 됐든 네. 자꾸 보이는 게 사람들이랑 운동에 섞여서 사람이 자꾸 비추거든. 아 근데 내가 본 건 골프인데 뭐 자기 취향이잖아 운동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혼자 하는 걸 되게 혼자 하는 거 외로 고독살이 있어서 그래. 고독의 살이 무척이나 강해. 네. 사실은 외로워서 여자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너무 간섭하는 사람은 싫어. 응, 적당한 것 했으면 좋겠고 네. 또 너무 밝히고 너무 이것저것 간섭하면 그것도 딱 재수없고 싫고 그래. 얼마나 까다로워 여자가 봤을 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데 어? 따지는 게 너무 많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교류하는 거 사람과 상대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따라들고 묻어든다고 하니 지금 사신한 패턴으로 하신다면요 평생 여자 못 만나시고요 외롭게 고독사해. 응? 아셨어? 맞아요. 본인이 봐도 그렇잖아. 생각하고 있어요. 응. 근데 인생을 그러고 살 필요는 없잖아. 응? 좀 깨닫고 노력을 해서 하는 것도 대주님의 몫이고 응? 조금 뭐 그건 대주님의 몫이야. 선택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아닌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비추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여지가 있으니 나를 조금 노력하던가 변화를 하던가 알아서 하셔. 예. 그리고 혹시 제가 내년에 아파트를 한번 다시 살까 하는데 그거 문서금 같은 거 좀 있나요? 아 근데 내년에 초반 상반기까지는 일만 해. 쉬운 하나 둘 요렇게 들어와 문서 그때 다시 사. 근데 큰 아파트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작은 여기 살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좀 오래돼갖고 세 건데 조금 네. 그냥 큰 평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빌라도 아닌데 아파트도 아닌 데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막 신축 단지의 아파트도 아니고 신축으로 하려고 그냥 분양을 받으려고? 받으려고요. 그럼 조금 더 시간 걸리겠네. 그래요? 근데 시은 둘, 시은 셋에 문서가 있으니까 그때 분양을 네. 받거나 아니면 2, 3년짜리가 된 아파트를 하나 그냥 내가 사거나 그렇게 보여.
뭐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으면 그냥 사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거 예 지금 하여튼 여기를 옮길까지는 막 생각 중. 지금 당장은 옮겨봤자 보이지가 않아. 사기도 그렇고 안 사기도 그렇고 본인도 봐도 찝찝해. 집값이 뜰대로 뛰어갖고 억울하기도 하고. 아니 그 내년 정도를 생각했는데 아직 아니야. 아, 조금 더 있어야 돼. 아, 내가 지금은 제일 뭘 해라? 사업. 어 사업을 안정적이게 해라. 어떻게 무리하지 말고. 예. 응, 여자는 어떻게? 안정된 다음에. 어, 안정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집도 그 후에. 지금 괜히 어디다 잘못 투자를 하잖아? 돈이 물려. 돈이 예. 물리고 손해를 봐. 손재가 나는 시기야. 예. 응, 그래서 그래. 응. 다 이렇게. 대주님이 어쨌든 건강적인 면에서는 괜찮으니까 예. 사람만 조심해. 사람만 조심하면 그렇게 큰 탈은 없어 보이니까 사람만 조심해. 어, 난 아니야 라고 하는데 꼭 못 믿을 사람 있고 믿어야 될 사람 못 믿어서 항상 화를 입는데. 아셨지? 예. 알겠습니다. 삼촌! 네.